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 이 장도 계속 3장하고 연결되는 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목을 뭐 계속 이렇게 쓰기는 씁니다만, 계속 지금 지금 지난 3장도 보면은 계속 그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조금 이렇게 보면요. 자, 이 지금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러므로가 어디에 시작이 되냐면은 3장 끝에 시작이 되죠. 네.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장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이렇게 이 흐름이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안식에 지금 안식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이 구약에 있었죠. 누구예요? 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아니냐 하면서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서 못 갔는데 지금도 이 말씀이 네. 너희들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는 이제 안식에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예. 자, 이게 지금 무슨 말 요 말을 나도 잘 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자, 뭐 지금 창조할 때 뭐 하나님이 쉬셨다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예, 자,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창조할 때부터 사절 읽고 한번 봐요. 사절. 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그래서 여기 오늘이란 말이 이제 계속 그 바울 서신에도 나오죠. 말씀이 심히 가깝다. 지금 말씀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안식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는데 지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도 뭡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지금 7절에 이제 다윗의 글이 이제 왜 나오고 있어요? 예. 저기 지금 다윗의 글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글이 여기 보면은 시편 95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다윗이 마지막 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8절 한번 볼까요? 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네.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그래서 다윗이 요 글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다윗도 계속 이야기하죠. 40년 동안 여기 이야기입니다. 네. 예, 뭐 못 들어갔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 왜냐?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서 뭐에 그런 적 남아 있는데요. 또 10절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쉰다. 자기의 일을 쉬면서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일을 하는 거죠. 아니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안식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며칠 더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순종하지 않게 본에 아까 여기 다윗이 이제 9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의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모세가 또 토라를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토라를 가지고 안식에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원어에도 로고스 로고스 토 데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 있는데 로고스 하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이제 뭐 기록된 토라를 넘어서 뭐예요 지금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침 여기까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뭐예요 지금?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게 하는데 자, 이 사람 벌거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자,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열적으로 볼 때 3장에 맨 처음에 뭐 했어요? 예, 3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3장 4장을 같은 장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한꺼번에 탁 연결하면 재미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떨어져 있으니까 3장에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냐 아까 만물이 여기서 만물이 벌거벗어 가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말한 율법에서 말한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천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아까 살아있는 여기 뭡니까? 살아있는 이 말씀 앞에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식의 이제 모형과 참 안식의 주인이 이제 누구냐라고 우리가 봤는데, 자, 이제 예수,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안식을 언제? 지금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살아서도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